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똑똑박사 에디님께서 보내주신 신한지주고요. 42,500원에 10%의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빠질까요? 이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남겨주셨고요. 오늘 0.47%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42,500원이면은 또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전문가님 신한지주는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 진행자 분도 많이 빠지는 것 같지 않은데라고 얘기하죠. 제가 봤을 때 이분 초보자분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진단을 해드려야 될까요? 신한지주 단기적으로는 매도입니다. 0.5% 빠지는데 많이 빠진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고점 대비 밀리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신한지주를 많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이거 만약에 지수 약간만 흔들리거나 조금 저기 하면은 4만 1000원에서 4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밀렸을 때가 이것도 사실 많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조종을 받을 자리입니다. 근데 딱 거기서 사신 거죠. 만약에 이걸 매수한 지 상당히 오래됐다. 그러면은 컴퓨터를 덮고 이 주식을 쳐다보지 마라. 요 얘기 해드릴게요. 바로 진단쇼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대웅제약이라는 주식을 지난주 금요일 날 미스터 진단에서 진단을 해 줬는데 15만 2천 원 정도에 매수했다고 하면서 거의 뭐저 세상 사람 목소리로 이 주식을 물어본 분이 있었거든요. 요날이에요, 요날.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지언정 가져가라. 그죠? 예. 그렇게 얘기한 주식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죠. 똑같은 겁니다. 신한은행은 신한지주는 단기 대응할 거면 지금 당장 팔아야 되고 단기로 보신다면 지금 당장 팔아야 돼요. 장기로 보신다면 4만 원 언저리까지는 밀릴 수 있으나 가지고 가면 이 주식은 여기를 넘어가야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4만 5천 원을 넘어가야. 가지고 가면 4만 7천 원에서 5만 원까지도 갈수 있는 되게 좋은 주식이에요. 되게 좋은 주식인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눌릴 수 있는 자리다. 기술적으로 눌릴 수 있는 자리에서 많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자체를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현금 확보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요런 주식이 이제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이토마토 시청자분들은 나쁘지 않은 주식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